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박수 치면서 화이팅! 자, 힘차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화이팅 하시면서 자,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한번 해보십시오. 약간 미친놈 취급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 그런 좀 행동 잘합니다. 너무 심하게는 안 하는데요. 자신한테 그렇게 한번 푹 돋아보는 겁니다. 자, 전일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트럼프 형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어저께는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윗 한 방에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해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전일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 18일 날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겠다 했던 것 6개월 정도 연기한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정도는 해당 사항 없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유럽도 반등했고요. 자, 사실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EU와 일본을 겨냥한 거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불안한 거 없어졌으니까 현대차 적극적으로 담아야 돼요. 오늘 아마 현대차 많이 갈 것 같아. 생각에는 그 부담감 없어졌거든요. 딱 눌리면 왔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 오늘 현대차를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완급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도 한 번 더 때려버리면 시장이 출렁하면서 밑으로 완전 깨질 것 같으니까 시장을 살려놔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지지돼야 된다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맨날 주가 체크한대요. 알거든요. 추가로 무너지면 곤란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전략적인 접근 아닐까. 그 관세 좀 미루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위험하다 이 시장의 우려를 한번 딱 불식시키면서 반등 나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저께 또 미국 유럽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45% 상승, 나스닥 1.13% 상승, 반도체 0.81% 상승, 그리고 독일 0.90% 상승했거든요. 독일 모양 좋아요. 이게 현대차 모양하고 똑같네. 거의. 그죠? 현대차가 이렇거든요.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죠? 근데 뭐 관세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한 2, 3일 전에 전 사라 그랬어요. 13만원대. 자, 현대차가 오늘 이런 모양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승, 마감. 자, 상해종합도 이중바닥 스타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좀 좁게는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쫙 가줘야 좋아요. 여기. 그죠? 이중바닥을 만들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91% 상승. 그죠? 미국, 중국 다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오늘까지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양봉이 3개 정도 넣으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 조정권에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강한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발목 잡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율입니다. 1188원이네요. 야, 환율 너무 세요. 멈출 줄 모르고 그냥 위로 쫙 뻗어갑니다. 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 환율이 안정 돼야만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안 될 텐데요.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조금 유출되는 경향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약법을 끊었어요. 0.04. 어저께 코스닥 좀 오르고 그다음에 코스피 뭐 약간 올랐기 때문에 저 미국의 상황에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야간장에는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0.09% 하락, 나스닥 선물 0.15% 하락. 뭐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120일 지지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고 강한 반등 나오고 있다. 자, 0.5 정도 하락
폭 이내 정도는 아주 뭐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하기 전에 유닉스 10%대로 약간 밀렸습니다. 어쨌든 위닉스 어저께 원래 알고 있는 공시에 전자공시가 아마 15일 날한번더 공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 쪽 이쪽 판매가 좋기 때문에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전일 상황 보면요, 외국인이 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 전환 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그 부분은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환율이 진정이 안 된다면 좀 상당히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시도 좀 강하게 나와야 되고, 자, 첫 번째 저항권에 오긴 왔습니다. 자,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인데, 여기 지지했었는데, 그죠? 여기 부근, 여기 부근보다는 사실은 2125,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125 여기 라인까지 강하게 좀 반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쌍끌이 들어오는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전일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죠? 기관이 많이 사고, 그 전날은 외국인이 많이 사고 2.7% 정도 갔지 않습니까? 그죠? 야, 대단한 겁니다. 어저께 뭐 5G 이쪽이 완전 뭐 상한가가고 난리가 났었죠. 자, 우리도 5G 하나 갖고 있는데, 와이솔이 와이솔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오이솔루션하고 이런 KMW 이런 쪽이 많이 갔는데 비해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오늘 날아가는 거 하나 보이고 있고, 자, 수소차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강한 양봉 두 개. 우리 팀원 중에 코스닥 레버리지 갖고 있다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목표치는 720을 말씀드렸고, 아침에 홀딩 이랬는데 놀라서 던졌답니다. 그죠? 안 빠지죠? 홀딩 전략이 안 틀리는 겁니다. 왜? 추세가 안 무너지고 강한 장대 양봉이 들어오고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는데 던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잘 끌고 가는 거, 홀딩 전략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매수 포인트가 참 중요하겠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홀딩 가능한 보유를 언제까지 잘하는지, 그거는 목표치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을 잘해야 그렇게 끌고 갈수 있겠죠. 그리고 손절과 매도를 잘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 다죠, 주식에. 그죠? 그럼 다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뭐 고수다 홀딩 전략도 안 틀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도까지 끌고 갈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제 여기 위에 깨졌던 738,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겁니다. 장대 연봉을 깼고, 여기, 그죠? 저점. 여기 가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이제 슬 끊어내는 전략. 지수, 레버리지니까, 그죠?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오늘, 밀리지 않아야 된다, 양대 시장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동시효과 상황 볼까요? 코스피는 0.04% 하락 중이고요. 하락 예상 중이고요. 코스닥은 추가 상승 0.1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신님들 반갑고요. 지니님도 오래간만이네요. 지니, 너 없는 동안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 지니.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봤고요. 중요한 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 외국인이 자, 최근에 좀사 모으고 있거든요. 자, 누적적으로 이걸 보시면 기간이 3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2만 주 정도 매도 때리다가 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7,500주 정도 걷어들이면서 시장 반등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만 계약 정도로 밑으로 더 처지는지 여부 누적적으로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다. 대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사모았잖아요. 그럼 반등할 때 팔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반등 구간에도 있다. 죄송합니다. 아, 목 되게 안 좋네요. 지인이 그래서 이거 외국인 하락하는데 샀잖아요, 그죠? 반등하면서 팔아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랬습니까? 풋옵션 이거 조지려고 468억을 샀거든요. 만기일 날 이거 조지려고 반등 넣을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수 이번 주에 매수 이번 주에 반등 넣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15일 올랐고 15일 매치 되니까 물론 하루 이틀 더 빠지다가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반등 그냥 슬쩍 넣은 게 아니라 강한 반등 넣지 않습니까?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확률 높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죠? 흥분을 좀 깔아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짜리 하나 보고 지금 흥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수익에 지금 목말라요. 시장이 너무 개판이고 여러분들 뭐예요 5% 참. 동시효과를 믿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전일 마감을 7% 이상 상승해서 마감했거든요. 일단 장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 목이 마릅니다.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 좀 해드리고 싶고 좋은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흥분은 좀 가라앉히고요. 뉴스 몇 개 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추가 이슈 때문에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기존의 면세점 파이가 좀 뺏긴다 싶은 생각입니까? 어저께 하락 좀 있었고요. 그러나 중국 관광객들 계속 유입되고 기존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단기간에 쇼크를 딛고 일어설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면세점 추가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쪽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민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이오 쪽이 지금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추세가 좋은 종목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양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여러 해외 수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육성하겠다는 뉴스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표밭이 농산물, 농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어딜 때리겠습니까? 아픈 데를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하다 보니 상당히 자국의 농민들이 미국의 농민들이 영구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에서 15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하고 해도 상당히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좀 더 강하게 중국에 압박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시장 시작하는데요. 전일 외국인 포트폴리오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 다 던졌네요. 그리고 신세계 기관은 매수 들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기관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죠? 실적 나왔죠. 그죠? 실적 어저께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실적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기관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와이솔 기관 꾸준하게 좀 사주고 있습니다. 5G 자, 실적이 어저께 안 좋게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5G 반드시 편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주가 모양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상승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위닉스
자, 기관 관심 있고 외국인도 좀 관심 있어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루비님 반갑습니다. 그냥 루비님이라 부를게요. 내 이름이 어려워요 저한테 좀.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시작 합시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사랑 주십시오. 위닉스 6%대 정도 상승. 야,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언제부터 닥터케이야 6%에 아쉬워했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채찍질 좀 하겠습니다. 한대 때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 갔다 오고, 뭐, 여러분들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해서 그렇습니까? 기분이 상당히 좀 좋네요. 뭐, 크게 좋을 것도 없었는데, 사실은. 밤새도록 좀잠못잔 일이 있었는데, 그죠? 일단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조금, 그죠? 5%대에서 지금, 간드랑간드랑한데 밑으로 세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저번처럼 이렇게 밀리면 안 좋아요. 지금 던질 수는 없어요. 들어갈 겁니다. 브이아이 발동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브이아이 발동은 안 했지 싶은데. 그죠? 아, 좀 가자. 5% 여기야 저항권은 맞아요. 그좀 주춤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던질랍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지금 여기서 던질 수 없어요. 자, 양대 시장 상승 출발했고요. 포트폴리오 한번 빨리 체크해보고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플러스 하이닉스 셀트리온 다행이에요. 19만 8천 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9만 5천 원 밑으로 깨면 곤란해요. 예전 저점, 이번 저점 말고요. 이번 저점 말고요. 예전 저점 19만 2천 원이거든요. 여기 19만, 이번 저점도 19만 2천 원입니다. 19만 2천 밑으로 깨고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일단 별로 오른 거 없다. 오늘 반등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고 있습니다. 양호. 일단 양호. 아모레퍼스픽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면세점이 많이 늘어나죠. 서울에 3개, 인천에 2개, 광주에 1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 채워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뭐가 인기 있다? 화장품, 술 이런 거 인기 있어요. 6월부터는 출국장 말고 그러니까 입국장에서도 허용됩니다. 자, 면세점 사는 거. 그러면 화장품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 면세점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고 가야 돼요. 자, 대본의 플러스권 전환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와이솔 5G 딴건잘 갔는데 야 너도 좀 가자. 자, 위닉스 6.6% 갑니다. 예이야. 가자. 여보, 여보가 들어왔는데 위닉스 오늘 공기청정기 하나 사. 알겠지? 우리 공기청정기 없어요 지금. 7% 올라간다. 예이야. 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업됐어요. 기분 좋은 날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맨날 뭐 그죠? 시장이 지금 조금 그래요. 0.05% 상승. 코스피, 코스닥 0.05 하락. 이게 문제예요. 지금 수급이 좀 받침돼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흥분 가라앉혀야 돼 지금. 너무 좋아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기관 외국인 한쪽이라도 안 들어와 있으면 안 삽니다. 그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재밌게 숟가락 기법이라고 했는데 중요해요. 개인이 사는 거 이거 안 좋아해요. 외국인 사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고요. 야, 한번 가자. 상한가라는 것도 우리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위닉스. 야, 잘 가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놔놓고, 응? 닥터K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당장은 좀 주춤주춤하고 빠진 게 있어도, 그죠? 조금 시간 지나서 보면 올라가 있는 게
80% 이상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그냥 포인트 좋을 때 나오면 괜찮은 종목들. 왜냐하면 우량한 종목만 접근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크게 10몇 프로 가고 이런 건 잘 없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고 3-4일 만에 10% 정도 수익 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닥터K는. 왜냐하면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쉬어졌다가 또 다른 종목 교체. 그리고 그 종목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이게 대체적인 닥터K의 매매 패턴이에요. 더 빠르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 위주로 합니다. 제가 지금 무료로 문자 받는 거 있는데 와 2,000원짜리 이런 것만 보내줘요. 내가 이불로 보내봐라 그랬거든요. 무료 추천주 보내드릴 수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문자 왔길래 네 하고 했습니다. 맨날 날라옵니다. 뭐 무슨 종목 보내주는 거 안 보려고요.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맨날 보내주면서 좋다 그럽니다. 올라갔다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빠집니다.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아침에 못 판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장인들 그죠? 회의가 떠오면 박살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자 위닉스는 한번 털어낸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게 실적 미리 여기에 나왔어요. 그죠? 하다가 한번 확 밀었어요. 그죠? 대번 올라오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거든요. 1년치 실적을 한 분기에 다 달성했답니다. 그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더 노려볼 겁니다. 이거 더 들어갑니다.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시장 판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틀 연속으로 조금 상승폭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하루 이틀 3일째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춤할 수 있는 권역이다 했습니다. 아침에. 그죠? 오늘까지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흔들리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어저께는 던지지 말아도 된다. 오늘 드들어 가도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죠? 아까 코스닥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일째입니다. 상승폭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만 밀리지 않으면 밀리다가 반등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아래 윗꼬리 정도 다는 모습 아니면 적당한 모습 정도 조정만 보여준다면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부터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탄탄하게 받쳤다. 양호. 19만 7천원 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 환수님, 거인님, 앤드 여러분들 셀트리온 19만 7천원 안 깨야 돼요. 19만 7천원 안 깨고 가야 됩니다. 안 깨고 위로 좀 올라가면 첫 번째 20만 4천원권의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1만원권대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 갈 때 못 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오늘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어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저항권까지는 어느 정도 왔습니다. 7만 1000원권 정도가 저항입니다. 여기 위에 저항권에서 얼마나 잘 저항을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가 포함됐다? 공매도 청산 물량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강하게 가면 강하게 갈수록 공매도 애들이 놀래가지고 청산 물량 놉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앤드 공매도 청산 물량까지 같이 플러스 된다면 강한 상승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1.79%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2.48% 상승 중. 공매도야, 털고 좀 놔라 이제. 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가 하면요,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 거의 하기 힘들어요. 불공정한 거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선물 있지 않습니까? 선물, 주식 선물 있는데 공매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주식 선물로 하방으로 때리면 되잖아요. 하방 빠지, 그게 공매도하고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셀트리온 갑니다. 자, 20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세게 가자. 공매도 애들이 조금 뜨끔할걸. 이제, 야, 이다 돌려냈네. 큰일 났네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권역이 완벽한 포인트입니다. 19만 7천 원, 여기가. 아침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가까이 갑니다. 땡큐. 어저께 못 갔기 때문에 오늘 더갈수 있다 그랬어요. 어저께 코스닥이 2.7%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 간것 없어요.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예측 적중하고 있습니다. 아씨, 위닉스 좀더 가자.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여기가 저항권은 맞아요. 맞는데 못 던지겠습니다. 안 던져요, 그냥. 이제 조금 플러스인데. 왜안 던지는가 하면요, 조금 빠진 척 하다 훅 들어올리면 못 따라가요.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냥. 자, 빠르게 보유 종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신세계 하나 빼고 다 빨개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드릴까요?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0.08, 그죠? 코스닥은 0.14 플러스인데 포트폴리오 하나 빼고 다 빨갛습니다. 그만큼 우량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IT 추측이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이거. 그죠? 들고 갑니다. 삼성전자가 별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온다?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나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방송 들었죠? 우리 영웅이 아침에 안 들어왔는데, 영웅아, 이거 살수 있어. 하고 또뭐살수 있다 했다? 이거 살수 있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단기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그죠? 여기서 살수 있댔어요. 올라갑니다. 그죠? 두개딱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 살수 있댔어요. 올라갑니다. 여기 모양 맞잖아. 그죠? 아침에 여기서 밀려서 그렇지. 사라 그랬어요. 13만원에. 13만원 아니죠. 여기. 그죠? 12만 6천원에. 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올라갑니다. 현대차 담아야 돼요. 현대차 좀더 눌려주면, 좀더 눌려주면 12만 6천 원권까지. 일단 오늘 너무 세게 밀리니까 일단 대기. 현대차 관심 있어요. 최상위에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신세계. 자, 면세점 이슈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기관 담았어요. 던질 이유 별로 없다 생각할 겁니다. 그죠? 여기가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쉽게는 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2.3% 올라갑니다. 땡큐. 셀트리온 우리 많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 유료방에 지금 말하면 뒤집어질 거예요.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때문에 저 안티 하셨던 분들, 닥터케이가 무조건 셀트리온 싫어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사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19만 7천 원 오늘 포인트 나온 겁니다, 이거. 지나가서가 아니라 여기가 딱 하라는 추세 돌려내잖아요, 그죠? 아침 살수 있었겠죠? 또 우린 돈이 없어요. 다 샀기 때문에 전부 다. 그죠? 19만 7천 원 이런 포인트를 기억해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하라간 추세 돌려내고 여기 딱 여기가 딱 포인트입니다. 현대차 관심 있어요. 현대차 사라 그랬어요, 저는. 그죠? 저 수익 아닙니까, 바로. 그죠? 여기가 사는 자리거든요. 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아닙니까? 그럼 사는 겁니다. 올라가잖아요. 우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여기서 사서 11만 9천 사서 13만 팔아먹고 얘 추가로 못 가는 걸못 먹어서 좀 아쉬웠는데 눌림목 오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걸 사 그랬습니다. 사. 그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방송에서 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돌려보십시오 며칠 전에 자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 와 셀트리온 SK 4.5 간다 예야 가자 좀 똥줄 탔을걸 누가? 공매도 그죠? 공매도 계속 증가되고 있었거든요 보여드려야 되겠어, 어저께. 그거, 딴데 보여드려도 되긴 되는데.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공매도 증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애들이 환매수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그죠? 같이 있어요. 여기도 매수 포인트거든요. 어저께 그랬습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입니다. 라고 어저께 채팅 보내드렸거든요. 그죠?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화장품 갈만해요. 화장품 가면 되고요. 일진다이아 수소차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그냥 좀 기다리면 갈수 있어요. 와이솔 5G인데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다 그러는데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그죠? 주파수 관련되어 있는 필터 제조하고 하기 때문에 5G 통신망 늘어나고 하면 갈수 있다.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회사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점을 안 깼어요. 실적 악화 때문에 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갈만하다. 딴거갈때못 갔기 때문에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닉스 고점 부위에서 점처럼 안 밀리네요. 홀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야 되는데 계속 매도세가 나와요. 이러면 참 곤란한데. 야, 참 그렇게 애미기더니 그죠? 여러분들, 닥터케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횟수로만 이야기하자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과중에 절반 이상 13년 이상을 선물 옵션만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 지수에 대한 페이크나 이런 거잘 잡아내요. 제 장점이 그겁니다. 페이크라든지 시장 지수의 흐름을 잘 잡아내요, 제가. 다른 여타 주식 전문가들 선물 옵션 직접 거래 안 해봤으면요. 이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쫄깃쫄깃함을 잘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장점이 그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신다 하시면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같이 하시죠. 밑에 방송 밑에 보시면 1대1 채팅도 있고 카페 있으니까 들어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지수는 그냥 보합권입니다. 거의. 코스피 마이너스 0.02 약보합이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0.21% 상승.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경상도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요 포트들 괜찮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좀 지켜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불을 뿜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업종 내 순환매로 다른 종목들 많이 갔을 때 못 갔지 않습니까? 헬릭 스미스 어저께 많이 갔어요. 잠깐 주춤하고, 그죠? 나머지 안 갔던 것들 좀 간다. 그러면 셀트리온 하고 오늘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전략 제시했는데, 양호하고 위닉스 들어간다. 7.5% 간다. 예야!
이님 걱정되는 건 아, 맞죠? 그죠?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기 때의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와 여기 때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틀리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 기업에는 좋은 거예요. 셀트리온도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밑으로 주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런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저항권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놀래가지고요, 똥줄이 타가지고 막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서정진 회장 공장 뉴스 봤어요, 그죠? 공장 짓는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자, 거인님 부연 설명해 주세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뉴스 조금 대충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아, 너무 자세하게 읽어버리면 머릿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뉴스란 건 사실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죠? 그냥 되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5%. 자, 여기 저항권에서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 넣으면 돼요. 자, 야, 5G가 어저께 그렇게 신나게 오르고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겁니까? 차 와이 소리는 간 것도 없는데 같이 두드려 맞고 있네요. 참 짜증나네요. 자, 양대 시장 다 약보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공급 계약 발표. 14일 날 공시했는데 16일인데 그 영향이라고요? 어저께 빠진 거는 그러면 뉴스 이래서 별로, 저는 뉴스를 별로 그렇게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갑니다. 그냥 만한 자리이기도 한 거거든요. 자, 전일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저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저가 메리트가 있어요. 야, 위닉스 8.9% 갑니다. 안 던진다 했어요. 아침에 안 던진다 그랬어요. 이제 가는데 왜 던집니까? 이거 올라타면 좋은 거거든요. 25,000원까지도 보여요. 일단 안 던집니다. 공기청정기 오늘 좋아요. 공기청정기 좋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죠? 공기청정기 오늘 좋아요. 갑은 위닉스입니다. 자, 전기전자 눌려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밀리면서
시장 상승폭 제한하고 있고요. 자, 1등, 2등, 그죠? 여기 시총 상위거든요. 이쪽 밀고 있고요. 자, 관세 유예 때문에 현대차, 그죠? 기아차, 자동차 쪽으로 강세. 조선주 살짝 반등하고 있으나 조선주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대림산업 괜찮다고 딱 뽑아놨어요. 어저께 많이 날라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뽑아놨는지 안 뽑아놨는지. 자, 화장품 관련, 그죠? 강세, 면세점, 낙폭 어저께 제법 있었는데 공방이 있었어요. 7% 가까이 빠지다가 들어올리고 왔다갔다 했거든요. 자, 쉽게 안 밀린다, 죽지 않겠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업종 내 순환매, 제약바이오 전일 코스닥 날라가고 하면서 밑에 권역 애들이 대폭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5G 상한가 오이 솔루션 넣으면서 상당히 강세였는데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도 힘을 내네요. 아, 남북 경협. 6월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기대감 때문입니까? 자, 밀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한테도 밀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남북경협 오래간만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경농 하나 관심 있습니다. 야, 5% 올라가요. 여기 딱 넣어놨습니다. 추가 종목 어저께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채팅방에 날려드렸어요. 여기 관심 있게 봐라고. 자, 수소차 뭐 그만. 자, 빨간 권역에 있는 거 거의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죠? 시장 시원찮은데 6개가 빨개요. 그죠? 7.8%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3%짜리도 있고요. 2%짜리도 있고 빠진 건 1.4, 0.13, 양호. 아, 셀트리온 밀리면 안 되는데. 아.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좀 밀릴 수 있는 권역에 오긴 왔어요, 지금. 시장이, 아, 외국인 기관이 매도 물량이 많아요. 이러면 참 좀 그렇는데. 조정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도 약간 빠지고 있네요. 환율은요, 잠깐만요. 환율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좀 빠져야 돼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기관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양대시장 프로그램 매도 넣어봤습니다. 코스피 550억 규모 매도, 코스닥 500억 규모 정도 매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 동반되면서 지금 같이 매도 넣고 있어요. 수급이 좀 좋아야 강한 상승할 수 있는데 수급이 좀 시원찮아요. 지금 특히 코스피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저항권이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 같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신세계 외국계 매수 물량 있고요. 셀트리온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 60일권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자, 저항을 받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 그러면 세게 밀리지 말고 박스권 정도로 유지하다가 재상승 시도 나와야 됩니다. 자, 외국계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 부위 여기 저항권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같은 맥락으로 조정 정도 받고 말아야지 밑으로 세게 밀리면 별로입니다.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 지금 정도 자리에서 양봉 넣고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와이 소리는 간 것도 없는데, 그죠? 5G 밀린다고 같이 밀리고 있어요. 야, 참. 위닉스 8.2% 갑니다. 예. 야. 어디서 눈치챈 줄 알아요? 여기서 눈치챕니다. 외국인 자꾸 사고 있는 거 눈치챘거든요. 기관도 사고 있어요. 안 던집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갑니다. 테마가 공기청정 쪽으로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권역이 뻘개요 지금. 한번 볼까요? 돌려볼까요? 자, 옹진코웨이 보합 신일산업 5% 상승. 자, 위닉스 8% 상승. 오텍 4.3% 상승. 자, 하츠 2.7% 상승.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쪽으로 테마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5G 이제 한번 많이 갔다 이거죠. 분봉력이 제깁니다.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많이 간거 눌리는 건 괜찮은데 참 와이 소리 이거는 조금 그래요. 여기서 좀잘 청산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참 이거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어저께 상한가 갔던 오일 솔루션. 야, 좀 올랐던 종목들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건 인정한다 이거죠. 그죠? 이건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실적 악화 소식에 좀 주춤주춤했고,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시장이 기관에 우긴 매도세가 너무로 해서 상승 추가하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저점 대비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포트폴리오는 크게 뭐 우려할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데요. 강한 상승세 좀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셀트리온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위닉스는 7.3%대로 강하게 가고 있고, 조금 조정,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조금 주춤주춤한 종목들 몇개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연일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자꾸 출회되고 있어서 시장이 상승세, 강한 반등세에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보니까 장 초반인데 40분밖에 안 지났는데 외국인 매도세 제법 있어요. 890억 규모, 기관도 700억 규모로 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80억 던지고 있고요. 수급이 좋아지면서 아래꼬리 좀 땡겨 올리는 시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선물도 외국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3천 계약. 기관이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매도세 더 많이 출회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선물. 자, 미국 선물 상황이 0.16%, 0.25% 정도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환율은 고점부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도세 양대 시장에서 넣으면서 외국인 선물까지 매도세 넣으면서 시장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바닥권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도 뭐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만, 봐라, 근데, 적절한 조정으로 끝나야 되지. 밑으로 세게 밀리면 추가 상승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잘 지켜보셔라. 그리고, 중국, 개장하는 시점에서 중국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잘 지켜보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방송 도움됐다 싶어서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있어 하시는 주위 지인들에게 닥터K라고 치면 바로 나오니까 그죠? 한번 참여해봐라고 같이 방송 한번 보자고 홍보 좀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주식 상처부 탈출 팁! 폴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